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자라신 그런 느낌의 아 완전 귀공자 스타일이죠.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렬 센터장님은 뭐 한우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저도 삼겹살 제일 좋아합니다. 아 이건 이제 서민 체험이죠. 서민 체험. 아유 왜 이러십니까. 네 어렸을 때 저 일 봐주시는 아주머니들이 한 세 분 계셨을 거예요. 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 집 키우고. 아 어쩜 이렇게 근데 귀공자 같은 느낌이에요. 물 길러 다니고 이랬는데요. 물 길러. 자 그러면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사실 우리 장은 거의 이제 뭐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내년 장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뭐 내년 장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다음 주 장이고요. 다음 주죠. 그렇죠. 사실 투자 다음 주 다음 달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다 보니까 아, 문제는 우리 시장에 새로움을 장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또 4분기 지난 10월, 11월 현재까지 이 3개월을 보내면서 거시 지표들의 변화가 분명히 컸어요.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기업들의 대응들도 분명히 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1월부터 우리가 보게 될 여러 지표 등이 조금 네. 생소한 내용들이 조금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장이 과연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를 네.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1월 장이 최근 한 3, 4년 동안에는 상당히 격동의 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1월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평균 등락률이 4%가 넘었었습니다. 항상. 작년에도 1월 달에 올해 초가 5% 올랐었고요. 올해 차. 작년이 마이너스 3%. 그리고 2019년이 지난 10년 동안 최대였었거든요. 1월 달에 8%가 올랐었던 게 2019년입니다. 한 달에 8%? 네. 그런데 아, 이게 기억에 별로 없으시죠. 없는 이유가 이 2019년도 1월 달 8% 폭등하기 전에 11월 달에 15% 폭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막 격화되고 아, 그래요? 하면서 2018년도 11월에 우리 증시가 15%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1월 장 폭등에 대한 부분 등이 조금 감흥이 기억에는 별로 없는 회복한 거군요. 회복. 네, 그렇죠. 네. 회복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난 4년 동안의 레코드만 보게 되면 네. 18년도에 4% 상승, 19년도에 8% 상승, 20년도에 마이너스 3.5%, 올해는 5.5% 이런 식으로 1월 장이 상당히 격동의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장이긴 합니다만 한 해의 시작 그리고 뭔가 해가 바뀌면서 그 시간의 어떤 그 기간 동안 네. 각 기업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비전업을한 부분 등이 평가가 서로 극명하게 갈려갈 수 있는 여지 등이 네.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1월 장은 네. 그나물의 그 밥인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이지만 다르다. 관심을 아주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뭐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메시지, 기업의 비전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지금 이번 주를 기점해서 모든 인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시장에서 내놓게 될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투자 환경처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네.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는 부분 등은 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이 상황 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 현재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등을 봤을 때 뭐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프랑스도 난리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뭐 최근에 그랬잖아요. 네. 아, 프랑스 최대치? 17만 나와 17만.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지금 현 구간에는 글로벌 정부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말 특수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해가 바뀌면서 이거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진 않느냐.
뭐 일시적인 거리두기라든지 폐쇄라든지 대응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가 있게 된다라면 경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결정에 대한 반응 등이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동안 한두 달 정도 의식을 많이 해왔었던 물가 지표 등에 영향을 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조금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다시 시장은 또 그로스 쪽에 관심을 먼저 가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게 될 거고 만약에 경기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반응으로 만약에 해석되게 된다라면은 아 뭔가 정책 환경의 변화가 다시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네. 해석을 시작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희 회사 내 유튜브에서도 한 달 반 정도 제가 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새로운 자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선함을 갖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유튜브 교보증권 유튜브가 있는데 그 활동을 멈췄어요. 네, 지금은 박병창 부장님만 지금 위클리로 계속 시황에 네, 대한 네, 부분에서 네. 전화를 하고 계시고 네. 데일리로 제가 하고 있던 것들은 지금 한 달 반 정도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쉬게 된 계기가 뭐 방송 내용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자료를 쓰고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과 조금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이렇게 거리를 둬야만 뭔가 신선한 거를 채워넣을 수 있는 네네. 공간을 만들게 된다 되기 때문인 거죠. 거리를 두다가 이제 3%를 나오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자료는 3% 다이어리 벌써 쓰시기 시작했네요. 그럼요. 저는 이제 새로운 거는 바로 쓰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조금 공부를 하고 새로운 거를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라고 네. 느끼게 된 부분이 정책 환경의 변화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한 2년 동안 지난 상황을 보게 되면 재정 부양 그리고 유동성 공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지내왔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한 몇 달 사이에 그 정책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재정 부양도 적극적이지 않고 통화 정책 부분은 긴축으로 완전히 선회가 됐죠. 그러면 내년부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은 무슨 정책으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느냐? 다시 돈을 풀 건가? 아니면 재정 부양을 다시 할 건가? 네. 이거는 이제는 잘못됐다는 거죠. 정책 환경이 또 재정 부양을 하고 금리 인하로 선회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 이제 재정 부양은 재정 부양과 통화 긴축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거고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라면 다른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선택적 감세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는 긴축으로 어쨌든 가는 그렇죠. 게 뭐 확정적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재정은 더 푸는 걸로 갑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정도 더 풀기가 어렵다. 재정도 거죠. 더 풀기도 어렵다. 네. 효과가 별로 이제는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경기는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선택적 감세로 나오게 된다는 감세. 거죠. 예, 이 현상이 2010년도 11년도에도 각국 정부들이 꺼내들었었던 카드였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경제가 네. 안 살아나니까 더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더 풀었다가 정말 지금은 이제 물가를 통제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은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적 감세는 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문제는 네. 정부 재정이 거덜나 있는 상태잖아요. 네.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원래 재정수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세금을 덜 걷는 방식에 대한 정책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투자 힌트가 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책 환경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네. 우리가 감세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무슨 누가 가장 수혜를 보게 될까요? 감세 카드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선은 돈 자본가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세금을 덜 거치게 될 주체가 과연 누구일 건가? 그걸 찾다 보면 기업이나 산업 자본가 쪽에서 네. 오히려 그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는 여지대가 클 거고 네. 앞으로 글로벌 정부 등의 재정 부양의 한계가 등장을 하게 된다 보면 어느 정부나 이 말들을 할 겁니다. 민간 금융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성장을 찾아내려 한다. 이 말들을 자꾸 꺼내들 거라는 거예요.
민간 쪽에서 알아서 좀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부는 하기가 힘드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려 할 거고 세수 측면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방향을 가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커진다는 네. 겁니다. 아. 이 얘기는 내년 주식시장이 오른다 내린다의 관점을 다 떠나서 네. 누가 조금 편하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투자의 기회가 열리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내년 장이 상반기에는 철저하게 바텀업 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매크로 상황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겠지만 네. 산업이나 개별 기업 이런 분야에 조금 더 집중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구나. 그게 1월에 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뭐 여러 전략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규제가 좀 완화될 만한 그런 기업들 혹은 그런 산업들에 잘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규제 그래서 때문에 좀 힘들었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드리게 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그런 네. 것들이 결국 지금 탄소 중립이나 그린 관련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해당되는 분야를 우리 사회나 산업 내에 정착시키려면은 네. 그리고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도 있다라는 것들까지의 단계에 도달을 하려면은 정말 자본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면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네.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베니핏이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내년부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그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긴 가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돈 투입하기는 너무나 좀 부담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 풀어주고 그렇죠. 세제 혜택 같은 걸 좀 선택적으로 주면 그렇죠. 일부는 산업 쪽에서 컨트롤하고 네, 그리고 네. 이것이 완성 단계 됐을 때는 또 정부가 그에 대한 공적을 좀 치적받을 수 있게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상반기 중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줄 필요가 크다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중국도 2012년도부터 이제 뭔가 리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갔었을 때 네. 그쪽도 물가를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물가를 의식하다 보니까 생산을 하자니 다시 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 같고 문제를 또 의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수입 품목 등에 있어서는 뭔가 감세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게 팔 수 있는 룸이 생기게 된다라는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 등이 나라별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조금은 너무 시장을 크게 보시기보다는 좁혀서 접근하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고 저 역시 1월장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 보면 복잡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오미크론 문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데다가 네. 뭐 당장 2월에 중국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별로 평화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선수들만 하는 운동회죠. 그렇죠. 요즘 들어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올림픽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올림픽이 이제 종료되는 사회로 다 가는 것은 아닐까?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올림픽이 고민까지도. 그 전에 우리는 88 올림픽이라는 그 강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진짜 올림픽 기간에는 뭐 근데 올림픽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사실 중국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지난번 하계올림픽에서도 논쟁도 되고 여러 가지 화두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림픽이라는 게 미디어나 기업들의 마케팅 정도의 이상 필요성만 있게 그렇지. 되는 부분인 거지 그 이외의 기본 취지라는 것은 조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것도 하나의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도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1월 중에는 조금 정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 벌써 들으시면 네? 투자자분들은 피로감이 상당히 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산업 쪽이라든지 이런 정책 방향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편할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는 이제 뭐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네네네. 그게 과연 어느 분야, 어느 산업, 어느 섹터가 될지 감이 좀 안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환경은 이제 하나 짚어주셨는데 네네네네. 대체로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저는? 우선은 지금
22년도 주식시장의 네. 경제 환경의 상수가 물가 상승 네. 부분인 거잖아요. 아, 물가 상승. 사실 물가 상승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기업이 네. 모를 리가 없죠. 네. 그럼 이 환경에서도 어쨌든 이익을 남겨야 되는 입장에서라면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서는 선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기업들 입장일 겁니다. 네. 그러면 연초부터 상당히 센 메시지가 나올 거는 같은데 그런 메시지를 누가 먼저 전할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리 뭐 예를 들면 뭐 신년 무슨 예전에는 뭐 재벌 총수들이 뭐 이렇게 신년 뭐 하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럴 때 이제 방향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도 하나요 그런 거? 뭐 사실 전만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만큼은 네. 아니고 또 우리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연초에 네. 만나서 네. 숫자를 저희가 듣게끔 됩니다. 이제 저희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올해 회사에서 목표는 어느 정도 주시나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게 1월 탄방과 그 사업 기내 그 실적이 나오면서 서로 의견 교류가 되는 그 시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상의 주식시장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1월달 수익률에서 꼭 돋보이는 놈이 한둘씩 등장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제가 지금 알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1월 첫 주 그리고 1월 전체. 이런 식으로 보시고 네. 그때 나타나는 변화가 1월 만의 변화는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거를 사실 뭐 앞서 박병찬 부장님이라든지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분명히 똑같이 얘기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1월 대응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22년 전망들이 증권사마다 네. 박스권 전망이잖아요. 근데 사실 박스권 전망이면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해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일 것 같다. 뭐 해외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인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박스권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 내에서는 난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박스권 국면에 우리 주식시장 내 연도별 수익률 상위 업종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12년도부터 16년도 해당되는 구간 동안에 수익률 상위 업종 등이 정말 생소한 업종들이 정말 많습니다. 12년도에 유틸리티 그리고 2013년에는 1등이 통신 서비스였어요. SKT LG U+가 수익률 1등이었어요. 아, 그래요? 13년에? 그렇습니다. 오. 5G 때문이었었고요. 2012년도에는 한전이 수익률 1등이었었죠. 전기료 인상 때문에. 13년이면 4G겠지, 4G. 아, 예, 4G 때. 4G겠죠. 예, 네, 예, 4G 때 했었고. 제가 좀 예민합니다. 5G 얘기할 때는 조금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네, 네, 정보는 예민하니까요. 13년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석 자리 올라가면서 네.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시작됐죠. 그래서 유통 화장품이 14년도에 대박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15년도에 한미약품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 등이 이제 해서 80% 건강관리 섹터 수익률이 80%였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16년도에는 이렇게 업종 수익률이 잘 나오진 않지만 이때는 중소형주 코스닥 지수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이 시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박스권이라고 해서 먹을 게 없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네. 금리 인상 국면에는 채권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라. 이런 전략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라. 네, 단기물만 네. 매매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하는데 주식 시장도 조금 비슷해져 간다는 거죠. 주식에 대한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은 조금은 힘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네. 게 22년부터의 시장의 우리 시장의 특성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박스피에 당연히 수익 나는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박스피의 수익이 이렇게 나는 종목이 있다는 거는 오히려 잘못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떨어지는 애들도 그만큼 이제 잘못 선택하면 박살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 내에서 손바뀜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뭐 이 지금 한
이 3프로 TV에서가 2년 정도 성장하면서 우리 동학개미 분들 분명히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이 투자 운용 스킴, 그 스킬을, 노하우. 예, 노하우들을 제대로 한번 시범해 볼 수 있는 장세가 22년 장이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불러넣어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들을 갖고 계시고 네. 해석 능력을 이제는 길러내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22년 장, 특히 이제 1월에 어제도 박스피 현재 흐름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네요. 어느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크게 가지는 않고 그렇게 된다면 노려봐야 될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규제가 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실적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그렇죠. 예. 그래서 레벨업은 일어나놨고 네. 그리고 이 레벨업을 유지하는 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의 검증의 시간이 22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체력은 실적입니까? 실적과 경제 다 두 개 같이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근데 우리 경제나 뭐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네. 것들을 다 같이 따라보는 부분이 맞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처음 넘어섰던 게 2007년도 10월이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2000을 넘어섰던 게 그때였고 그때 딱 한 달 버티고 무너졌습니다. 3000은요? 3000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어쨌든. 3000은 언제죠?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이죠. 네, 올해 2월부터 1월. 예, 1월 넘어서서 이제 그 지난해 말이 2870이었으니까 1월 달에 처음 돌파를 해 왔고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2000포인트를 처음 넘었을 때는 첫 2000포인트 맛을 본 다음에 정착시키는 데까지 4년 반이 걸렸어요. 1000포인트도 그랬던 것 같은데 1000 찍고 쭉 빠져버렸지. 맞습니다. 박살나버렸어. 맞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어왔었는데 3000 마진지수에서 잘 버텼네. 3000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시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삼성 반도체 자동차만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는 뭐 지금 거의 존재감이 그렇죠. 이제 많이 예전과는 이제 분명히 달라진 네. 거고 이제 과거에 그 1000포인트 시대 때는 뭐 철강이라든가 기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2000포인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내구재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뭐 자동차라든지 휴대폰이나 컴퓨터 반도체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있어 왔다라면 네. 지금은 자본이 축적된 나라로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한국도 아, 1000포인트 때 기억나는 게 증권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럼. 아. 그래서 우리 시장 측면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아. 네. 보통 이 정도 자본시장이 성숙되다 보면은 금융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오래 많이 머무르는 섹터가 금융이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이 축적되고 자본이 이미 축적되어 있는 위험은 알아서 관리가 되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분야가 사실 금융이어야만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은 삼성전자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이 이제 빨리 변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이 그만큼 또 잠재력이 커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년에 남아 있다. 네. 내년에도 이제 그 IPO들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 증권회사들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도 좀...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랑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한 부분이 올해 증권주들 내에서 금융주들 중에서도 수익률 한번 분석해 봐라. 네. 은근히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M. 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메리츠 관련 주식들은 정말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금융 기업들도 있어요. 배당 컷 나와가지고 엄청 빠졌었지. 그랬었죠. 그때 샀어야 되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의 스토리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각 금융기관들마다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볼 이슈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어쨌든 코로나 문제 이후 지금 2년 동안 지금 네.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본을 축적시켜둔 상태에서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축적된 자본이 이 자본시장으로 계속 유통되고 네. 활동을 할 수만 있게 되어준다라면 네.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22년 이후로도 계속될 수 있는 여지 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갈 거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월 달 코스피가 뭐 얼마까지 오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네. 그런 실질적으로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과 산업을 찾는 그런 자세에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장이 끝나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는데 사실 우리 동접자 수도 한 3, 4천 명, 4, 5천 명 좀 준 것 같아요. 이제 휴가 가시는 분들. 아, 네, 네, 네. 정리 매매 다 하시고 이제 아이, 연말에 좀 쉬어야 돼. 그럼요. 근데 사실은 요 때를 잘 봐야 돼요. 요 때 딱 보고 있다가 아, 요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다 받아내네. 그런 종목들 있죠. 아, 그런 종목들이 1분기 움직여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가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직접 사진 팔진 않더라도 이걸 잘 관찰해 잘 봐야 돼. 그 왜냐면 그게 부자연스러운 수급이 그게 가격을 바꾸는 경향이 있거든. 네. 근데 그때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째려보고 있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 성장을 그려내고 있다라면은 그거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설득시키고 믿게끔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네. 짧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연초에 그것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라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다라는 것은 한 해 1년 동안에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저희도 자료를 증권사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집중적으로 아마 자료가 나올 거고 저희 하우스도 마찬가지인데 연말에 뭐 연간 전체에 대한 전망을 해왔다라면 조금 1월 달에는 컴팩트한 자료들 네, 그리고 네. 단기 영향력이 조금 클 만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레이더를 세우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30일로 할까? 30일이? 하루 정도 뭐 쉬셔도 괜찮습니다. 방송? 뭐, 아니 뭐 뭔데요? 아니 그날이 이제 휴장이니까 네. 하루 쉴라 그랬거든. 네. 내가 말을 이때 잘 봐야 된다고 아 장은 없지. 아 네. 아, 쉽시다. 네. 저처럼 거리두기를 잠깐 하루 하시죠. 아, 저 밖에 우리 피디들이 아 사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영열 선생님의 말씀 잘 저희가 마음에 아니 김선생님 배재중학교 나왔어요? 아, 네.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 있네. 김세단이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배재중, 김성우님.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면요. 다 살려. 네, 착실하게 살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배재가 이제 그 배재중학교 배재학당 노래가 아, 네. 우리 배재학당.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네. 네. 내가 경신 나왔거든. 아, 그러시군요. 배재 경신. 배재는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 아 같은 재단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지. 가장 오래된 학교 오래된 학교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또 한 신세한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나도 김영철 선생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다고. 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실 일은 아닙니다. 아, 네. 위험 발언이 나온다? 네? 외모만 보고라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저 양반이 인격적으로도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아, 집에서는 모르죠. 집에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집에서는 머슴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고요. 네. 안에서 자란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 안에서도 인정받는 아, 거예요. 아, 진짜. 네. 너무 부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 출연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또 내년에도 네. 좋은 때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해는 좀 자주 뵙도록 하죠. 아 그래야죠. 저희도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더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보증권의 김영열 센터장님 여의도의 젠틀맨 오늘 대단히 감사했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